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펑입니다. 연애 시절 모든 것을 품어줄 것 같았던 애인의 그 넓은 아량과 믿음직한 행동. 그래서 여성은 애인과 결혼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어른을 가며 쓴 한낱 애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결혼 후 불과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내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 인생 좆됐다. 이런 기분일까요? 오늘은 대책 없고 충동적이며 미성숙하기까지 한 가짜 어른인 남편을 길들여 여왕처럼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남편 길들이기는 신혼초에나 가능한 것이고 중장년이 된 우리가 남편을 길들이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요? 아이, 그런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는 겁니다. 남편 길들이기엔 최적기란 없죠. 아, 뭐 빨랐으면 뭐 좋았긴 했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동에 사는 아주머니 보세요. 그렇게 여왕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남편분 길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남편 길들이면 바로 여왕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한살한살 먹어가면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세월 졸라 빨리 날아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속구쳐 날아가 어느덧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남편과 24시간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가부장적인 남편은 평생 돈을 벌어왔다는 생각에 이제는 집에서 대접 좀 받고 살아야겠다 하고 기대를 하죠. 아내와 여행도 같이 하고 함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지낸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웁니다. 아내는 좀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 계획을 세우네요. 온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에서 빈둥거리며 아내 옆에 꼭 들러붙어 살림 간섭, 반찬 투정, 아내 외출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아내가 가는 곳엔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 신발에부터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젖은 낙엽 같은 존재가 바로 은퇴 이후의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발을 털어봐야 떨어지질 않아요. 뜻의 아내분들, 여러분들의 환상적인 은퇴 이후 생활이 눈앞에 쫙 펼치지 않습니까? 아, 소름도 쫙 돋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남편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엄청난 쓰나미 앞에 놓인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좆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안타깝지만 이번 생은 그냥 졸라 개고생만 하시다가 가셔야 될듯 싶어요. 나쁜 소식 한 가지 더. 글쎄 남편분은 다시 태어나도 아내분과 결혼한다 그러네요. 어머, 이거 웬일? 그러니 남편분과의 관계가 이대로라면 다음 생에서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전생, 현생, 후생, 이 슬프고도 가련한 인연의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남편을 길들여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껍뻑 죽을 만큼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뭐 특출난 데라고는 눈 씻고 씻어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여왕처럼 떠받들어지며 사는 모습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신 적 있잖아요. 어느 여성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의 고민을 읽어드려 볼게요. 이혼하지 않고 남편 길들여서 가정 잘 꾸려가며 살수 있는 비법들이 있나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남편들은 집에 오면 권위내 세우고 맞벌이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만 편하라고 하고 아이들은 순전히 아내 보고 키우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력은 맞벌이로 같이 벌어 같이 쓰자고 하면서 집안일은 죄다 아내에게 몰빵합니다. 시어머니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키운 아들을 데려다가 잘 길들여 착한 남편으로 만들어 사는 현명한 아내분들이시여, 비법을 좀 공개해 주세요. 남편과 헤어져 아이들까지 힘들게 하는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머리를 짜서 남편 길들여 잘 사는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글은 끝납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 호소를 했겠습니까? 지금 비법 좀 가르쳐 달라고요. 이 질문에 남편 길들인에 성공해서 여왕같이 사는 수많은 고수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분들이 말한 남편 길들이기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편 길들여 여왕처럼 사는 법 1. 남편이 애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가르쳐라. 남편들을 어른이고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유치원생이라 여겨야 진도를 뺄 수 있습니다. 밥솥 뚜껑이 열려 있으면 벽은 닫는 것이다. 그렇게 꼭 짚어서 이야기해야만 아는 게 남자입니다. 정말로 남자들 눈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열 번, 스무 번이라도 계속 가르치면 그제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게 수컷이라는 게 영 멍청한 동물은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가르치면 알아듣기 시작해요. 또한 예로 뭐 두드려 털 수 있는 뭐 막대기 좀 찾아오라 하면 우리 집에 막대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남자입니다. 아무거나 두들길 것 있으면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한 개 한 개 가르치다 보면 10년, 20년이 지납니다. 10년 이내에 성급히 결론을 내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글을 올린 남편분은 25년 사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 겨우 IT 벗고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한글 깨우치듯 세월 따라 연그러 간다고 하는 거죠. 답변 주신 분 모두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고쳐서 말을 전하는 것처럼 있네요. 자, 남편 길들여 여왕처럼 사는 법 두 번째, 남편 앞에서는 나약한 척 해라. 결혼 준비할 때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 있을 때 절대로 못 하나 내 손으로 박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듣고 실천하고 삽니다. 남편보다 내가 못 잘 더 때려박고 가구도 혼자서 오만데 다 끌고 옮기는 장사지만 남편 있을 땐 호떡 봉다리조차 안 들고 삽니다. 마트 갔을 땐 차에서 내리는 잠깐도 그 무거운 봉다리들 제 손이라도 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집안의 형광등 나가서 밤이 돼도 절대 스스로 갈지 않습니다. 밤에 남편이 올 때까지 어두운 방에서 얌전히 앉아 기다립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갈아주고 나면 칭찬하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당신 없으면 나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다며 한 번 더 기름을 쳐주죠. 남편 길들인 수법 중에 이게 전형적인 거죠. 우리 아내도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요. 절대 자기 혼자 안 하거든. 뭐 이미 남편에게 자신이 너무 힘센 걸 다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아이 뭐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갱년기 또는 폐경기를 핑계대거나 50견을 이용해서 연약한 척 하시면 됩니다. 못한다고 하세요. 어깨 아파서 이제는. 그리고 갱년기 때문에 체질이 바뀌어서 전혀 들 수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기가 할 게 뭐야. 내가 못하겠다는데. 남편 길들여 여왕처럼 사는 방법 세 번째, 땀 흘린 남편을 칭찬해라. 남편이 뭐라도 하나 도와주면 정말 과도하리만치 칭찬을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설거지하면 싱크대 주변이 난장판이잖아요. 음식 찌꺼기는 싱크대 사방에 널려 있고 행주와 수세미는 빨지도 않고 그냥 싱크대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식탁 위에도 여전히 안 씻은 컵들이 있어도 설거지 다 도와줬다고 큰 소리를 치죠. 다 했어요 뭐 이렇게 말이죠. 이때 절대로 아유 싱크대도 씻어야지 어머 행주는 왜 안 빨았어 응? 저기 식탁이 봐 아직 안 씻은 컵들 보이지 그걸 가져와서 씻었어야지 이렇게 질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 마음 상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냥 분통이 터져도 와 정말 고마워 당신 덕에 내가 너무 편하네 허리 안 아파? 난 설거지 다 하고 나면 허리 너무너무 아프던데 야, 와 근데 진짜 남잔데도 당신은 그릇도 정말 깔끔히 헹궜네 와 내가 손댈 게 없어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아유 오늘 허리 통증 없이 좀 잠 좀 잘 잘 수 있겠다 아유 고마워 여보 이렇게 계속 칭찬하면 처음에는 우쭐대다가 자기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좀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껏 못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저 만나서 자기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시어머니조차도 남편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아가야 네가 좀 해라, 내 말은 통 안 듣는다, 네 말은 좀 듣지 않니, 좀 네가 해라 이러십니다. 남편 길들여 여왕처럼 사는 방법 네 번째, 남편에게 절대 시댁 욕하지 마라. 남편이 자기 가족들인 시댁 식구와 언쟁을 했을 때조차도 저는 남편 마음을 달래면서 시댁 편을 듭니다. 아유 아버님이 이겨서 뭐 할래? 상 받을래? 당신 말이 맞아? 아유 맞아도 어쩌겠어? 응? 지금껏 그렇게 60년 넘게 살아온 분이 이제 바꿀래? 당신이 맞으면 된 거야. 내가 알잖아 당신이 맞다는 거. 근데 그래도 아버님도 얼마나 당신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더라. 지난번에 나 응급실 실려갔을 때도 아버님이 당신한테 그 밥 먹었는지 물어봤잖아. 당신부터 먼저 챙기는 거야. 응? 당신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계속 시댁 편을 들게 되면 제 남편 생각에 저는 절대 시댁욕 안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누이가 제 흉을 보고 또 제가 시누이 흉을 보더라도 신랑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시댁욕 안 하는 제가 그렇게까지 시누이 욕을 할 정도면 자기 누나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누이 형 보면서도 저는 이렇게 끝에 덧붙입니다. 아, 형님이 뭐 그렇다고 내가 미워서 말했겠냐? 응?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알면서도 좀 서운하긴 하다. 응? 어쩌면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딱 양념을 치면 자기가 누나 대신 저한테 사과하고 누나의 투덜거림 따위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고수들이 가르쳐준 여왕처럼 살기 위해 남편 길들이는 거 어렵지 않죠? 모든 진리, 모든 그 원칙은 다 단순합니다. 하냐 안 하냐의 차이뿐이죠. Like a Hellcat.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길들이려고 하지 마라. 포기하는 게 속 편하다고 말이죠. 아, 저는 이건 귀담아 들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몸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이 이 세상 하직하는 그날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도 남편에게 인정도 못 받고 더 나아가 자식들에게도 대접도 못 받습니다. 남편이 인정 안 해주는 아내는 자식들에게도 대접 못 받아요. 을의 우리 엄마는 졸라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으로 아주 낙인 찍는다니까요. 악수 중에 악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그 남편 길들이기의 핵심은 여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이 남편 길들이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알고 나의 능력을 알면 남편을 잘 길들여 여왕처럼 대우받으며 사는 겁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